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바젤이에요. 제가 시드니 출장을 갔다가 야외 러닝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번 스위스 여행에서 공복 러닝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록 남기면서 어땠는지 공유하도록 할게요. 한 20, 30분 목표로 해서 뛰어보자. 도대체 몇 바퀴나 뛰려고? 뜸바페 화이팅! 심으뜸 화이팅! 벌써 몇 바퀴야? 아직도 뛰고 있어. 드디어 멈췄다. 와, 땀 터졌어. 어제도 라면과 맥주를 품고 잤더니 약간 부러웠는데 라인강에 가서 러닝을 해볼 거예요. 출발! 해가 완전 직방이다. 뛰어볼까? 아직 체력이 남아 도는구만. 체력이 남아 돌아. 20분 정도 뛰었고 이제 회차해서 가면은 끝날 것 같아. 개운하다. 굿. 행복하다. 엄매. 진짜. 와. 미쳤다. 우와, 아래서 얘네들 보려고 뛰어올랐어요. 응? 아이 귀여워. 앉아서 쉬는 애들도 응? 있다. 어, 쟤 우리 쳐다본다. 응? 이런 진기한 경.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걷혔어요. 이제 뛰러 나가 볼게요. 아, 예쁘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쁘다. 그럼 이제 뛰어볼까요? 지금 유치. 맞아, 지금 추우니까.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스위스. 귀여워, 스위스 염소. 어머! 얘들아. 귀엽다, 너네. 엄청 귀엽게 생겼다. 와. 열려있어. 너무 좋다.
오빠나 한국 가기 싫은데? 우와, 여기 출입실에 다 보이네. 실수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도 뛰고 이렇게도 뛰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 러닝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체력장 때 막 운동장을 6바퀴, 10바퀴 뛰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오래 달리기는 싫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연히 시드니 출장을 갔을 때 비 오는 날 아침에 뛴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뛰고 나니까 뛸 때보다 뛰고 난 그 개운한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시드니 때처럼 강박적인 달리기보다 좀 재밌고 추억이 될 만한 러닝을 뛰고 싶었고 그걸 성공한 것 같아요. 마지막 러닝을 뛰고 헬스장에서 체중을 재봤거든요. 최초로 체중이 안 늘었어요. 어? 뭐지? 나 맨날 술 마셨는데? 아침에 뛰는 게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나? 실제로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뛴 것도 아니었거든요. 리프레쉬를 하고 싶었어요. 오르막을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뛰어보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경치를 보다가 다시 움직이다가 내 몸과 호흡과 그런 발에 집중을 했더니 내일 아침 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우리 버금이들도 20분, 30분 하는 게 아니라 1분만 뛰어볼까? 5분만 뛰어볼까? 뛰다 보면 1분 더 뛰고 싶네? 10분 뛰게 되네? 이렇게 조금씩 러닝 체력이 조금씩 느는 걸 느껴봤으면 좋겠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보다 야외에서 내 발로 직접 지면을 딛고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내 몸을 깨우기도 좋고 생각 정리도 되고 진짜 최고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뛰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러닝 컨텐츠 10분짜리, 20분짜리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야외 러닝도 가볍게 뛰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